BC 445년경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470년 전의 일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후손인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아닥사사 왕 때에 고국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그 피폐한 예루살렘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아닥사다 왕의 술 관원장 관원이었는데 그 후 이 기도 응답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가슴 아팠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 부운동을 일으킨 놀라운 역사를 수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술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말과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행편이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애국기도로 나라도 구하고 후손도 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애국기도란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 가족 몇 사람 안 되지만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이 정치 이야기라면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당 야당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는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차원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국기도. 먼저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목사와 한국에 와서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외국인 기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그 기자가 한국을 입에 침 마르도록 칭찬한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다. 온돌 문화도 그렇고 수도권이 2천만 명 정도 모여 살아도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고 IT가 발전이 돼 있고 집에서 피자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국 대단한 나라다 이야기. 듣고도 목사님이 혹시 그 말고 이 나라의 단점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 이야기 뭐냐면은 핑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솔직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한다 거지.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 질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양보가 없다는 거지요. 흑백 논리로 끊임없이 싸운다는 그 다음에 또 공짜 심리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길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 양재물도 공짜로만 맞춘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서
단점 중에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다. 우리 남자들 수십 년 전에 군대 갔다 왔는데 이야기 끄집어내면 군대 이야기. 그리고 여자분들도 그냥 수십 년 전에 고생한 거 밤낮 그 끄집어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도 적폐청산 이름으로 끊임없이 또 끄집어내서 또 다루고 또 끄집어내서 또 벌주고 또 계속 날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6.25 때 우리 나라를 구한 장군 백선엽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 왜 그 사람을 그곳에 안장하느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하면 또 논란이 났습니다. 이분이 외정시대에 장교로서 일본 군대에 근무하게 됐고 일본 군대는 한국 독립군을 토벌하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좋지 못한 것하고 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그것 때문에 많이 맘마패했겠지요. 그러다가 6.25 때 목숨 걸고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높고 콧대 높은 미국 사령관이나 미국 대사도 그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장군. 그런데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만약 7, 80년, 80년 전 외정 시대에 그는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를 가슴 아파하고 그 위에 새롭게 족을 위해서 일했으면 그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우리나라 6.25 때 뭐 이런저런 옛날에 공산 주위가 잠시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 공산주의 쪽에 협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런데 그도 그 마음이 아파서 예,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면 많은 세월은 지금까지도 색깔론으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돼가지고 데모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도 나중에 그가 아, 그 잘못된 줄 알고 어? 새롭게 일하면은 그거 좋게 봐야지. 옛날 그만 밤낮 그 군리를 씌워놓고 친일이다 뭐뭐 빨갱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면은 이 발전이 어렵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그지. 제가 허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허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을 보고 달려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 과거 잘못만 들것이 내고 그 때문에 불행하고 그 때문에 후회하고 그 때문에 비판하고 그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며 나가자. 이 공직자 청문회 할 때도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으면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가, 전문성이 있는가, 이걸 좀 따지면 좋을 텐데 과거 잘못만 전에 밤낮 그냥 찾아내고 그 하나 발견한 뭐 한 건 한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이 그냥 옛날 가족 사과에 탈탈 터니까 아예 나 안 한다 그냥 안 한다. 그러면 국가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잘못을 해도 그냥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우리 허물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과거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잊을 건 잊고 용서를 용서하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고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애국 기도 제목
덕성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랑도 많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떨어지면 하나님 싫어하고, 예, 도덕성이 자꾸 핍박 떨어지게 되면은 가정도 조직도 나라도 쇠하고 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예, 국방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 망한 이유가 뭐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성조로 타락하고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망한 겁니다. 또 나라도 발전하려면 전문성 인정을 받고 전문가 인정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 원이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또 많은 환경 전문가 중에서도, 예, 원전이 단가도 싸고 그리고 청정 에너지다, 원전 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네, 그리고 그 안전한 원전 기술은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우리나라 먹거리를, 정말 새로운 먹거리를, 네, 찾을 수 있고 많은, 네, 국가적인 부위에 이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끊임없이 지금 근데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정부가 자신 있게 말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잡혔다. 가격 폭등을 잡겠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보려고 20몇 번 발표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뭐 50몇 프로 올랐다나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었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론상으로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데모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하는데도 전문가가 있고, 예를 들면 부동산도 전문가가 있다 그러지.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실무적으로 전문가가 있다 그러지. 정말 정부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그런 전문가들 좀 불러 모아서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문제는 꼭 우리가 잘 해결하고 싶으니 좀 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좀 살리고 고민했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 이래 생각해보니 국가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많은데 그 전문성을 살릴 때 나라도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조국 사태, 정의연 사태, 또 야당 국회의원, 또 전 충남지사, 전 부산시장, 전 서울시장,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도자들의 불공정, 부정의, 예, 자살과 음행 등으로 도덕성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다 부패하고 정권마다 챙긴 사람이 있었고, 그럼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막 덮으려고 애를 썼고 다. 그러다가 알려지고 발각되면은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물러나고, 전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뭐가 나쁘냐? 사과도 없어.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를 갖다 지원해서 뭐가 나쁘냐고 막 이렇게 막 떼주어서 달래.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사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이리 되는 거지? 전에는 이리 안 했는데 네, 혼란스러운 거. 정말 우리가 도덕성이 점점 높아지고 전문가가 인정받고 전문성 인정됨으로 이 나라가 이런저런 모해로 더욱더 부한 나라, 더 발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기도. 네. 근로의욕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에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코넬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학점 잘조로 유명한 노 경제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경제학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강의 시간에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모두 다 잘 살자는데 뭐가 나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강의 시간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제안한 겁니다.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거를 실험 한번 해보자.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험 성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학점을 받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시험 친 것을 평균 점수를 내서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학점을 받도록 해보자. 좋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습니다. 평균을 내니까 학점이 B학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B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B를 받아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A학점 받은 사람은 B학점 받아서 기분이 좀 그렇지만은 약속한 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시험 쳤습니다. 평균도 내니까 D학점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내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나 학점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애당초 안 한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거고 뭐 하나 하나 뭐 학점 똑같이 받는데 뭐. 그리고 또 계속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치르게 됩니다. 평균 점수를 냈더니 과락 평균 F. 모든 학생이 F학점을 받은 거예요. 공부하던 학생들은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내 좋은 성적 받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왜 공부할 필요 뭐 있느냐. 공부 안 한 거죠. 너도 나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과락이 되버려요. 그리고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 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자본가는 잘 살고 노동력 착취하게 잘 살고 우리는 어렵고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수많은 젊은이 이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도 부자들 너무 그런 거 꼴보기도 싫었고 나는 열심히 일해도 그냥 그들만 자산을 갖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열일광을 하는 그래가지고 곳곳에 공생민이 나는 혁명을 방해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학살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파리 목숨 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애썼습니다. 약 70년 그 이론대로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실험했습니다. 결론은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방금 학생 심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하나 월급 받고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뭐 열심히 일할 뭐 있느냐. 러시아 그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도 저 소련이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 선교사 간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면 본다, 보면 산다, 보면 먹는다 그랬어요. 보면 본다는 건 뭐냐,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 보기만 보면 일 봐야 된다 그랬지. 물건이 너무 없는 거요 상점에. 그 보면 산다 그랬지.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보면 먹는다 그랬지. 그래서 공산주의 실패한 거예요. 어느 나라는 잘 된 게 아니고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 수정공산주의 놓고 그래서 덩소팽이가 그걸 버리고 예, 새로운 이론으로 중국을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잘 살기를 다 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명에서 가서 배우라고. 또 잠언 24장에 보게 되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부지런해라. 열심히 벌어라. 일 안 하고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벌어서 잘 말씀하면 되느냐? 하나님 그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 19장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치? 가난한 사람 불쌍히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선을 갚아줄 것이다. 그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냐.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팔아서 간 사람 나눠주면서 그렇게 유무상통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불쌍히고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꼭 병들어서 꼭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밤낮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엉뚱한 지다다가 어떤 놈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열심히 일해서 예, 일해서 남을 도와주라. 독질한 자도 타진 독질하지 말고 그 손으로 부지런하여 남을 도와주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잔재가 많아서 열심히 벌어야 된다. 나 좀 더 잘 살고 싶다. 열심히 벌어 잘 살고 싶다. 나도 열심히 벌어서 강남에 집 한 채 사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된다. 그런데 법으로 노동시간은 제약하고 열심히 더 벌고 싶어서 더 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이, 사업가에는 사업의욕을 북돋아 주어서 그들이 열심히 벌도록 그런 바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바탕이 마련되고 그들이 열심히 벌어서 파이를 키우고, 그리고 열심히 번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더불어 잘 살도록 그렇게 하고,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을 또 세금으로 이런저런 복지정책으로 그 사람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욕, 사업의욕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상복지가 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아, 그냥 돈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돈 주기 좋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일해서 버려서 어려운 사람을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고 도와주고 정말 함께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나눕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이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예,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개인에게 나라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개인에게 나라에게도 그는 화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나요? 하나님 말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포로 끌려간,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자꾸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스기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주변에 보면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섯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는 자꾸 각을 세우는 것 같이 느껴지고 북한과 중국과는 자꾸 더 가까이 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가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또요, 이 정부뿐만 아닙니다. 앞에 정부도 그랬대도 그랬었어요. 동성애 같은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 그런데 그 뭐가 나쁘냐고. 그걸 법으로 만들고 좀 난리. 소수 인권 때문에. 소수 인권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무지막지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면 소수 인권은 제한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 사람도 어쩌다가 그냥 그런 실수를 했어요. 가족이 있고 창창한데 그 사람도 인권도 있고 행복도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대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그럽게 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자주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애매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교통사고로, 애매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예, 허리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 불구자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서 음주운전하는 그 소수 인권을 강하게 좀 하면서 벌을 강하게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진 사람을 엄하게 다스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법으로 보장되고 만연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요. 코로나 사태 와중에 얼마 전에 나라의 총리가 공예배들이 대 소구로 모임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면 벌금 300 물리겠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지방시에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하면 신고해라. 그러면 포상금 주겠다.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거 공산주의에서 있어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의 들어가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 공문 해소하고 처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소그룹 모임 풀었습니다. 만약에 잠잠하게 예, 이하고 있었으면 콕콕 찔러봐도 별거 아니니까 계속 찌르고 들어오고 계속 압박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총회장 지낸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간다고 전주를 갔다 왔어요. 그분 장례식 할 때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발의 예배를 들려고 계획했습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장에서 발의 예배 드렸습니다. 저 어제 저녁 외식했는데 손님이 막 그냥 대만원이었습니다. 근데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큰일 나고 행평성이 안 맞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있지 않고 종교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왜 천주교나 성당 미사 소리 없고 왜 불교나 이 법당 이런 소리는 없고 왜 교회만 꼭 집어서 교회가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냐고. 이는 얼마나 편파적인.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치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말씀. 또
크리스천 자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막 코로나가 문제가 막 되고 하니까 막 그냥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 그래서 교회 예배 못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규모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시골에 있는 장교회는 그런 시설도 안 되어있으니까 아예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오, 그래 교회 안 와도 되구나, 텔레비로 예배 드려도 되구나. 처음에는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정말 온라인상으로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겠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늘과 거리가 생기고 영적인 힘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우리 모두 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텐데 세상의 분위기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늘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복받고 성령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고 내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진정으로 힘써 기도합시다. 내 문제인 줄 깨달아 알고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이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하늘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멋진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